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해운주, 과연 하반기는 어떨까요? 해운주 상승을 견인해온 운임 강세와 고환율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운임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지만요. 전통적인 성수기인 3분기를 맞아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운임 상승에 일조한 중동발 전운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킹달러로 불리는 역대급 달러 강세 또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의 힘은 시장 변동성을 버티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해운주의 질주,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